첫 임신 3개월 정도만 좀 조심하면 요즘 나오는 항우울제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아.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은 표정이 계속 긴가민가요? 좀 선생님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은 거겠죠? 그럼 전문가가 괜찮은 거겠죠. 계속 불안해? 불안해? 불안하지. 어떤 부분이 불안하세요? 지금 만약에 둘째를 임신하게 된다면 뭐 우울증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생기는 게 확정이다라고 말을 하면 둘째를 임신 안 할 정도로 아이고 그때 그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완전히 달라요. 근데 뭔가 그때 기억이 선명해서 잘 못 잊겠어요. 두렵죠. 그때로 돌아갈까 봐. 네. 트라우마가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실은 제가 낳자고 한 애기였지만 그때는 애기고 보고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제일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이 앞에서 싸웠을 때죠.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면서도 서로 아기를 바라보고 멈췄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요. 그날이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남편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산후우울증이 또 오게 되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기억이 다시 또 옛날 돌아갈까 봐 이런 그런 걱정과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고 좀 놀랐죠. 네, 거의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걸 서로 느끼고 있으니까 오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 옆에 있던 사람도 다 힘들었던 거지. 아 너무 근데 너무 이해. 그때 힘들었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올지 안 올지는 올 수도 있죠. 네. 어렵다. 야, 전 지금도 괜찮아졌다고 믿어요. 사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행복이 깨질 것 같아. 그렇지, 불안한 거지. 하나 실험을 해봐도 돼요? 네. 이렇게 자리 한번 바꿔 보시겠어요? 형규 씨는 소연 씨 자리하고 소연 씨 형규 씨 자리 다시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반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연 씨가 형규 씨가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앉으면 우리 뭐 심리극이라고 반대. 많이 하잖아요. 2, 3분 정도만 그냥 소연 씨가 형규 씨가 돼서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이 좋아서 행복해서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근데 그런 일인가 과거에 그런 일이 또 똑같이 벌어진다면 못 나올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오빠의 그 당시에 감정이라든지 기분에 대해서 뭔가 헤아리게 돼서 좀 큰 부담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 역할도 서로 이해해주는 시간.